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뱀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를 볼게요. 예, 89년생, 32살 기사생 뱀띠의 10월의 운세입니다. 하는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며 지혜로운 아내로 내조가 있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답니다. 만사형통의 대기랄 운이고요. 소원성취의 운이랍니다. 직장에는 승진의 기회도 있고요. 금전문도 열리고요. 승진운도 있고요. 매사에 길하답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노력은 많으나 성취가 어렵고 갖가지 풍파로 바람잘 날이 없으니 이런 때는 정말 돌다리를 두들겨서 조금 조금씩 해결해야 되고요. 특히 뱀띠가 올해 앉는 삼재입니다. 작년에 들어온 삼재, 올해는 앉는 삼재, 내년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항상 삼재 때는 매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니 보증이나 대출 같은 거 삼가하시고요. 남자는 여성, 여성은 남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12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끊이질 않는데요. 특히 부모나 형제간 이런 경우도 최측근, 네. 경영하는 일마다 고민이 생겨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도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상담하면 평탄하게 갈 수 있겠죠. 원만한 인간관계와 자기의 고집을 꺾는 일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다음은 77년 44살 정사생 뱀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끊어질 운이니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급히 결정하면 금물이고요. 남의 조언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타고난 재능과 지혜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후일을 기약하셔야 됩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내가 좋은 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자꾸 안 좋은 일이 겹치기 때문에 정말 매사에 조심하시고요. 처음에는 안 좋지만 나중에는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 가도를 건너기 때문에 좋은 쾌가 나오고요. 11월은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순탄하면 매사가 좋답니다. 치밀한 계획과 사전의 준비를 미리 하다 보면 후일의 광명을 기약할 수 있대요. 그리고 12월의 운세입니다. 재물과 기쁜 운이 함께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건 정말 축하드려요. 투자나 창업도 괜찮은 시기래요. 문학과 예술 방면에 있는 분들도 명성을 날릴 운이니 너무 좋고요. 혼인에 경사가 있을 시기랍니다. 65년생 56살 을사생 뱀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나 배신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고요. 동업이나 창업의 확장은 불리하답니다. 현상 유지를 하세요. 이 시기에는 길흉, 극과 극, 그러니까 안 좋고 좋고가 겹치니까 이 시기도 정말 조심하시고요. 교통수도 조심하십시오. 교통이 그건가요? 이동하면서, 그죠? 예, 교통수는 뭐 제가 아무리 잘해도 남의 차가 와서 저를 만약에 이렇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조심하시고요.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성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불리할 수 있으니까 항상 구설수가 끼니까 조심하시고요. 11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니 행운이 따르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결과물이 안 좋다 보면 힘도 들고 짜증도 날 수 있지만 이 시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노력하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제가 노력을 해도 남들이 알아주질 않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창업이나 동업도 이 시기에는 불리합니다. 이렇게 예술 방면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명성과 재물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술 방면에 있는 분들은 좋고요. 저희 같은 무속인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명성을 얻을 수 있대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 계통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개인이 그것도 좋은 쾌 같고요. 남자는 여색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구설수가 따르고 낭패수가 따르니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53년 68살 개사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의식이 풍족하니 매사에 의욕이 넘친답니다. 오, 경영하는 사업이 발전하고 뜻밖의 귀인의 도움도 있고요. 순탄한 것 같아요. 12월의 운세. 노력도 많이 하고 성과가 있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명성도 얻을 수 있고 그동안의 노력,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 나이에.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경사질 일이 있으면 또 좋고요. 또 지방도 편안하고 또 매매운도 괜찮고요. 11월에 12월의 운세.
운이 평탄하고 귀인의 도움도 있고요. 제가 보니 가정에 화목하고 문서운도 좋대요. 이런 운세는. 그래서 사업에 이득도 있고요. 네. 금전운도 풀리고요. 그동안에 마음고생한 거 다 풀린다고 나오니까 12월의 운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해 뱀띠가 소띠, 뱀띠, 닭띠가 삼재거든요. 앉는 삼재. 그래서 안 좋은 건 꼭 조심조심 넘어가셔야 되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예, 모든 거에 사람들이 다 예민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을 내시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성공가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정말 2021년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이 오로라 공주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